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이번 시간은 Six-Part Invention의 All This Time이란 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11개 노랫말 준비했고요.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I lie awake, thinking of the days gone by. 나는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며 깨어 누워 있었습니다. Number 2. Wishing that. You are still here with me, baby. 그대여, 당신 여전히 나와 함께 이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Number 3. I was wrong, and now you are gone.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떠나가 버렸죠. Number 4. Please hear this heart of mine. Hear me calling. 제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내가 부른 소리를 들어보세요. Number 5. Whenever you are around me, I feel different in your arms. 당신이 내 주변에 있을 때마다 나는 당신의 두팔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된 느낌입니다. Number 6. With the way you touch me, I feel the love that lasts a lifetime. 당신 손길이 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평생 지속될 사랑을 느낍니다. Number 7. Your love so true and I never knew that it's you I need all this time. 당신 사랑은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나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내가 필요한 사람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Number 8. See these tears that keep falling from my eyes. 내 눈에서 계속 흘러내리는 이 눈물을 보세요. Number 9. Wishing that I never let you go, my baby. 그대여,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내보내지 않기를 바라면서. Number 10. Take this heart. Fill me with your love. 이 마음을 가져가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Number 11. Please hear these words of mine. Hear me calling. 제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배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자, 우선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6번 질로 보면, 자, 대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두 가지 보내주겠습니다. 우선 6번 보시면, 자, 대답에 love, 명사 보이죠? 관계사입니다. 이때는 대처리 이렇게 꾸며주면 됩니다. Last a lifetime, 평생 지속될 사랑, 대답에 명사 관계사입니다. 자, 7번은, 자, 대답에 new, 동사가 나오죠. 접속사입니다. that을 이하를 알다. 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이 약간 어려운데요. 자, 문장 가다가 과거분사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명사가 나오면, 자, 끊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생길 형태입니다. 지나간 날들. 그리고, 자, 4번 보면 문장 형식이죠. 자, here가 5형식, 지각동사죠. 위가 목적어, 동사니가 목적어입니다. 내가 부른 소리를 듣다. 자, 그리고 8번 가면, 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keep 다음에 동사 ing가 나오면, 자, 계속해서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keep falling, 계속 떨어져 내리다. 자, 그리고, 자, 10번 보면, 자, 동사 feel은 뒤에 나온 전치사 with랑 같이 쓰입니다. feel A with B,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